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진보 세력들이 다당제 정치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는 일당 독식으로 가장 후진적 정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이라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과 선거구 쪼개기 금지, 시장과 구청장 결선 투표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가오는 전국 지방선거에서부터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과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 결선 투표제,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민심이 애곡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진정성 있는 실천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반대 입장으로 국회 정개특위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